인생 참 좋은 얘기인데, 예. 그 여보가 제일 좋더라. 예. 이 여보, 네. 그러니까 서촌님의 집사람, 네. 예,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예. 산다는 자체가 인생이잖아, 그죠? 그렇죠. 예. 예. 그럼 뭐 자식도 있으실 거고. 네. 딸, 외동딸 하나요. 아, 이동딸 하나요? 예. 아들은 없고? 예. 어, 딱 하나네. 예. 그래가지고, 이제 작년에 결혼해가지고, 예, 결혼했어요? 예. 예. 그래가지고, 이제 사이를 너무 착한 사람 와가지고, 지금 아. 너무 행복한, 이제 손자가 나갔고, 이번 10월달에 이제 돌이에요, 10월달에. 아, 또 손자도 있어요? 예. 아, 10월 돌이야? 예, 그래갖고, 10월 아. 1일날 돌잔치를 하는데, 예. 얘가 너무나 막 좋아가지고, 애 예. 엄마도 걔 없으면 막못살 듯이 해요,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, 아. 이게 이제는 제가 이제 험난한 길도 많이 걸었지만, 예. 그동안 이제 그러는 바람에 딸도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했어요. 예, 애 엄마도 고생 같이 했고,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, 뭐 아침에 새벽도 일하고, 또 오후에도 일하고,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아, 이제는. 그래서요? 예,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. 제일 지금이. 예. 아니, 그러니까 뭐, 아니, 일을 뭐, 아니, 뭐 아침도 일하고 저녁도 이렇게 같은 직장이 아니고? 예, 이제는 아, 그, 투, 투잡업이 들어가요. 이제 아, 이제 투잡이, 투잡? 네, 투잡. 아, 투잡이시네. 직업이 두 개네. 네. 이거, 아니, 이제, 얼굴 보니까 좀 나이가 뭐, 예. 그래도, 그 뭐, 예, 그러신 것 같은데, 네. 아, 투잡하면 체력이 따라줍니까? 좀 쉬면 들어도 이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손자 이제는 귀엽게 사는 것 보니 자라난 거 보니까 막 열심히 해주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. 아, 근데 투잡에서 그돈다 벌어 뭐 하려고? 제가 뭐 사실 중간중간에 저 뭐야 7080도 했었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는 좀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. 뭐 노래 만드는데도 제그 욕심으로 만든 곡이 노래를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사실 아, 따지고 그렇지, 보면. 그렇지,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가수가 뭐 팡팡 떠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. 어쨌든 제가 그 가수의 꿈을 이뤘으니까 그 이루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제 봉사활동 하려고 노래 부른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봉사활동 하면서 즐겁게 살고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는 그 마지막 곡인데 인생이란 그 노래를 제가 받아가지고 가사 잘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잘안 부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노래를 이제는 많이 불러야죠. 아, 그래서 인생이란 노래를 또 만들, 저, 부르셨네. 아니, 뭐, 인생이란 노래를 듣기 전에, 아니, 그럼 뭐, 그동안 사람이 다 인생 여정이 다 있잖아. 살아온 김에, 살아오면서. 뭐, 그, 추억에 남는 거라든가, 무슨 역경을 겪었다든가, 뭐, 이런 게 있어요?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. 아, 예. 뭐,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, 하는 것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잘리더라고. 그러고 제일 크게 한건 이제는, 97년도 IMF 때 내가 90년도에 그 서울에서 망우동에서 가구점을 크게 했었어요. 잘 돼가지고 한 칸, 두 칸, 네 칸까지 하다가, 그 당시 이제 시골에서 서울역,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와서 망우리 내려갖고 무조건 교통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우리 집 찾으라고 다 찾고 그랬어요. 부담가지고. 그런데 IMF 때 이제는 그게 가구들이 엄청 힘들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마석으로 갔으면 또 괜찮았는데, 그 망우동에서 저기, 바르게 살기 또 총무를 보고 있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바람에, 뭐 신설동 가구점 다 무너졌지 청량리 무너졌지 근데 망우리까지 다 무너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이제는 부도까지 나가지고 엄청 힘든 것을 했었어요 그때 아, 그래가지고 부도까지 났었네. 네 부도까지 났었습니다 IMF 때. 그때 IMF 때 부도 안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순환을 겪었어요. 아, 그래서 인생이란 이 노래가 네. 참 뜻이 있는 노래네. 예, 그렇죠. 가사도 그렇네. 지금도 보면, 뭐, 희망을 걸고 달린다고 하고 하니까, 막, 노래가 좋아요. 그래갖고,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곡을 받아가지고, 그래서 녹음하고 지금 이제 연습도 많이 했고, 부르는데 조금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, 아직은. 그럼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네.